뿌듯하긴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그리고 정말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멋진 아버지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른쪽부터 봐주세요. 네. 아이고. 포즈 없어요? 포즈? 예쁜 포즈? 뿌잉뿌잉 없어요? 귀요미 없어요? 귀요미?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기대되는 김소연 양입니다. 예쁘게 잘 찍어주세요. 네. 엄마, 아빠 예쁘고 잘생기고 딸 예쁘고 아유 네. 네. 오늘 옷도 되게 샤랄라하게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두 분이. 네. 좌측 한번 봐주시고요. 좀 버거워 보이는데. 네. 어떻게 성유리 씨랑 이진 씨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도 되지만 남자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그 10년의 기억을 잃은 그 여자 정희연이라는 분과 그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행복 가정을 꿈꾸는 남자 홍경두, 그 아이에서 태어난 홍예듬의 이 가정을 찾는 휴먼 멜로드라마입니다. 출생의 비밀이라고 쓰고 탄생의 비밀이라고 읽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울다 웃다 찍고 있고요. 사실 근래 제가 한 7, 8년 동안 밤샘 드라마를 찍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도 이제 평창올림픽 때문에 50인데 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액면이 되게 이렇게 젊게 나와서 또 성윤호 씨 덕분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찍으면서 대본이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힘든데도 힘든 생각이 안 들고 네. 또 유리 씨랑 같이 만나서 찍으면 또 갑자기 활력이 확 생기다가 또 우리 혜디미 만나면 또 힘이 막 또 증가되고 이래서 힘들만 하면 우리 같이 하게 돼서 다 잊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촬영한 것도 보니까 짠해지네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이제 같이 찍는 씬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가진 아빠라 그런지 이 아이가 생각이 나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전달이 돼서 오랜만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울고 웃고 하는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네. 감동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네. 예,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일단 한번 방송을 보신 분은 계속해서 방송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네, 정말 좋은 드라마가 제가 SBS 기수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정말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평소에 누가 제일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예뻐해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찍으면서 처음으로 맡는 이런 이연희 같은 역할을 맡아가지고 대본을 보면서도 어렵기도 했고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감독님이랑 유준상 선배님 그리고 유리 언니가 조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기대도 많이 받고 또 응원도 많이 받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성윤아 이쁘냐? 이준상아 이쁘냐?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네. 대답을 예 그냥 아니요 그럼 그런 질문을 본인한테 한다면은 어떤 네. 대답을 하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네. 핑클 책받침이 있었어요. 책받침? 네, 근데 그때는 이진누나 책받침이 있었어요. 오, 네. 그럼 그 마음 지금도 여전한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출생의 비밀. 화이팅!